우크라이나 군 시설 14개와 드론 6개를 파괴했다. 파괴된 목표물 중에는 크라스 노고르카와 베르흐네토라치코의 지역에 있는 2개의 지휘소와 2개의 북에먼 대공 미사일 발사기를 날려버렸다. 또한 로켓포 무기 및 탄약고 2곳, 연료 3곳, 포병 1곳, 기지 6곳, 우크라이나 군의 군사 장비 집중 지역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무인 항공기의 활동은 니콜라이프와 베르손 근처뿐만 아니라 쿠라코프카 인더스트리얼 노예 벨리카노보세카의 정착지 근처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군사작전 과정에서 키예프는 총 125대의 항공기, 91대의 헬리콥터, 392대의 드론, 1810대의 특수, 군용차량, 1936대의 탱크 및 기타 장갑 전투차량, 211대의 다연장 로켓 발사기, 226대의 방공미사일 시스템, 833개의 박격포 및 낙포를 잃었습니다.